네, 이번 에피소드는 레슨 15, 15번째 레슨 폰 게임입니다. 폰 게임은 스크래치 튜토리얼에 있는 영상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에서 튜토리얼 들어와서 밑에 보시면은 폰 게임이라고 얘기했죠. 이폰 게임을 먼저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들 하셨나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같이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지금부터.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 16번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테스트가 있었죠? 그 테스트에 대한 결과, 답변도 옆에 정리가 됐으니까 참고해서 반드시 테스트를 거치고 오셔야 돼요. 자, 16번은 먼저 이렇게 delete cat 이건 하나 치우겠습니다. delete column하고 delete cat 치우고 그다음에 네온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네온 터널. 네온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기호 중에 하나, 원소 기호라고 하는 건데 뭐 노란색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네온 사인 할때그 네온입니다. 터널은 구리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볼을 선택하고 볼을 15걸음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포에벌, 영원히 계속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15걸음씩 영원히 계속하면은 저 하늘 끝까지 해서 우주 끝까지 가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안 되니까 if on edge bounce, 만약에 가장자리에 부딪히면은, 만약입니다. 만약에 가장자리에 닿으면 튕겨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밖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터널 안에서 계속 튕겨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point in direction 55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45 각도로 향해라 이 말이죠. 향하고 그리고 when clicked, when flag clicked죠. flag clicked. 요거 추가할 거예요. 자, 여기 어떤 의미인지 같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백드롭에서 먼저 네온 터널을 선택을 하세요. 네온 터널 예죠. 그리고 스프라이트에서 볼을 선택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목이 좀 잠겼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무버 있죠. 모션의 무버 10스텝 혹은 뭐 15스텝 혹은 뭐 모든 가능해요. 그래서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공이 이렇게 땡땡 조금씩 움직이죠. 만약에 15이 아니라 150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공이 상당히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죠? 이전보다 많이 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제로를 넣게 되면 아예 안 움직이게 되겠죠? 제로인 경우 공을 가운데다 가져올게요. 가져온 다음에 제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안 움직여요. 그 자리입니다. 1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조금 움직일 거예요, 조금.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조금 움직이죠? 그리고 10 했을 때는 좀더 많이 움직이고, 그죠? 그리고 100을 했을 때는 훨씬 많이 움직이고,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100입니다. move 100 했을 때는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길이를 잴때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잴 수가 있습니다. 길이 잴때 선, 직선이라고 표현해요. 직선은 영어로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인은 0에서 0이죠. 0이고 1이고 2고 쭉쭉쭉쭉 나아가서 뭐 10이 되고 쭉쭉 나아가서 100이 되고 이렇게 무한히 이어집니다. 무한. 저 하늘 끝까지, 우주 끝까지 끝없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 영어로는 endl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endless. 이렇게 직선. 직선의 길이는 이렇게 우리가 잴 수가 있어요. 글자도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동그라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얘를, 보시면 여기에 디렉션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걸 move에서 forever, 영원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란 말이에요. forever 여기 있죠. 얘가 forever입니다. 가져와서 똥 집어넣죠. 그러면은 공이 띵 두고 forever 15 step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삥 날라가 버립니다. 끝에 가서 이렇게 걸려 버렸죠. 그죠? 100을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